맨날 치마 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이거 컵대로 갈 때 네네 여기서 주세요. 만약에 맥주를 도대체 왜 주신 거예요? 이분은 한 잔에 이걸로 한 잔 술 한 잔 주면서 내가 이런 경우는 안 해. 술 법당에서 술 준 적은 없어. 밖에서 주지만 네. 한 잔 술 한 잔 마시면서 자기 서름 다 털어내고 어 가까이 가지 마. 어, 네 진짜? 새로운 인생을 네. 살으라고 네. 내가 그런 의미에서 준 거지. 내가 술 먹고 술 주정하라고 준 거 아니야. 알았어. 착각하지 마. 불러주세요. 마셔도 돼요. 조금만 마실게요. 우리 같은 무속인 집에 몇 번이나 다녀왔어? 47년 반에 작년부터 다닌 게 한 10번? 그러면 47세라는 거야? 그거 자기 어,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아니 진짜 한 번도 안 다녀봤어요. 정말 가게 때문에 저게 이제 한 번도 다녀본 적 없고 언니 때문에, 우리 큰언니 때문에 근데 저를 보려고 온 게 아니고 그분이 언니 보고 나중에 하는 소리에 조용히 해. 그 이따가 네, 내가 말해. 맞아요. 내가 말해. 뭐 그렇게 말해주면 나도 쉽지. 고맙고. 근데, 안 다녀봤어요. 근데 왜 이 말을 하냐면 당신 때문에 몇 얼마만큼 동물을 더 죽여야 되냐. 내가 술 한 잔 준 이유가 그거다. 긴급한 대답해요. 아, 죄송해요. 어제도 너무 많이 울어서 사실 잠안 듣고 잠깐 왔어요. 나는 저 때문에 그런지 사실 몰랐어. 근데 아니 왜 죄송해. 내가 술 줄 때는 이유가 있어서 술 한 잔 마시라고 내가 이거 따라준 건데 그 풀으라고 파 따라준 건데 죄송할 일은 아니잖아. 어? 어? 아, 모르겠어요. 올해 많이 너무 많이 그동안도 많이 갔어요. 사실 그렇게 그런지 모르고 그런지만 알고 몰랐어요. 저 때문에 제가 그렇게 잡았는지 몰랐어요. 야! 네. 내리 사진 좀 갖고 와봐. 아, 그런 거 아니죠? 네. 내리 사진 좀 갖고 와봐. 내가 이 말을 했죠. 이게 내가 사랑하는 18년 된 강아지 한번 봐봐요. 나의 분신이었고 나의 자식이었고 맞아. 내가 기도토로 따라다니면은 이 아이는 나를 보여주는 아이였고 맞아. 아까 그 말 했죠. 당신 땀에 얼마만큼 많은 짐승을 죽일 거냐고 이야기했죠. 내가 그렇게 많이 죽였어. 10명이 넘게 죽였어. 여기 오기 전에. 뭔 말인지 알지? 내가 얘만큼은 안 된다고. 딴 애들도 마찬가지지만 얘 없으면 안 된다고. 얘만큼은 살려달라고 간절히 빌고 그래도 다른 애들은 가지만 그래도 얘만큼은 나 옆에서 오래 있었어. 간지가 3년 됐어. 간지가 내가 왜 이 말을 하냐. 당신 아까 당신 입으로 말해버렸어. 어? 네.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네. 당신 47이라 그랬지. 나는 당신이 면사포 쓰게 안 보여. 결혼 안 함께 보인다고 긴 것만 대답해요. 응? 그냥 사람하고 살다가 헤어지면 또 다른 남자하고 사는 걸로 느껴지지 면사포 쓰게 안 보인다고. 네. 그리고 뭐 우리 같은 팔자가 행복하게 살아난 팔자 아니야. 아마 많이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았을 거야. 고통스럽게 살면서 아마 그 한 방에 열심히 모아놨던 돈 작년 수전에 어? 올 수전에 싹 쓸어버렸을 거야. 네.
긴급한 대답해요. 맞아요. 다 나가고 없어. 다 없어요. 이렇게 힘들어 본 건 처음이에요. 이렇게 힘들어 본 건 처음이에요. 내가 없어요. 이 말을 왜 하냐? 내가 얘 이 말을 왜 하냐? 당신은 오진양 무장의 사주입니다. 내가 그래서 점지에 가봤냐고 물어본 거고, 당신한테 뻥친 게 있어요. 뭘 뻥쳤냐? 부인하고 싶었겠지. 뻥친 건 아니겠지.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무당집 가서 당신 무당이라는 소리를 들었었어. 그쵸? 네. 근데 아까 언니 이야기 하길래 그냥 내가 그냥 말고 내 강아지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네. 술 한 잔 주면서 임재한 무음 때 다 벗겨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술 한 잔 준 거지. 어디 법당에서 할아버지 모시고 있는 사람이 사람한테 자기한테 술 주라고 그랬어? 그러나 이것도 내 할아버지가 어? 이뻤으니까 주라겠지. 어떻게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법당에서 술 주라고 그랬나. 그쵸? 응? 그만 이제 나로 인해서 그만 강아지들, 그만 고양이들, 짐승들 그만 희생시키세요. 전 자신이 없어요, 선생님. 저는요, 자신이 없어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그게 무서워요. 제 말, 이 한마디가, 선생님 그런 말 한마디가 사람을 미치게 하거든요. 제가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작년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럴 사람인지 다시 뒤돌아보게 돼요. 저도 무서워요.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사실 꿈에라도 뭐가 보여요. 한번 물어볼까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이런 이야기가 제일 싫어요. 네가 신을 안 받으면 너네 집에서 누가 죽는다. 너네 집에서 누가 죽는다. 내가 그걸 제일 싫어하는 무당이에요. 네, 사람 목숨 갖고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 무당은 아니에요. 일만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나한테는 지금 엄마가 비치지 않아요. 엄마가 비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이 엄마가 없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야. 긴급한 대답해. 맞아요. 그렇죠? 지금 엄마 품도 지금 많이 그 구리는 사람이 당신이야. 맞아요. 여기서 술 한 잔 줘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응. 실컷 울어보라고. 한번 울어보라고. 응? 엄마 그리워요. 네. 또 한 가지. 아버지는 살아계시게 보여요. 네. 근데 아버지 심장이 되게 안 좋아요. 네, 맞아요. 응? 네, 심장 수술하셨어요. 그쵸? 네, 맞아요. 응? 오. 근데. 죄송해요. 아니,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는 이렇다. 나도 당신하고 똑같았어. 나 당신 마음이 지금 너무 이쁜 게 뭔 줄 알아? 내가 항상 하는 말이 그렇잖아. 내가 항상 노트북 찍은 말이. 내가 나는 인간에, 한 인간에 부족한 인간밖에 나는 아닌데 나는 그 많은 사람들 오면 살려야 돼. 많은 사람 오면 살려야 되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감히 어떻게. 그 피하다가 내가 이렇게 병신이 돼서, 그치? 왔더란, 와 있더란 말이지. 그러면 차라리 안 아팠을 때 왔으면은 그냥 무릎 꿇고 어? 수능했더라면 내가 제일 내가 안타까운 게 뭔 줄 알아? 내 별명이 똑순이었고 부지런함, 빨빨이였다고. 근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점사 보고 굿하는 것도 힘달리고 어떨 때는 점사 보는 것도 기딸리고. 그러나 산에는 매일 가. 연금을 달라, 연금 달라, 연금 달라, 지금까지 잘 되게 해달라. 어?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는 가. 근데 네. 있지. 나도 당신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피했어.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무당이 싫었던 건 아니야. 난 결코 내가 명세한 되지만 난 무당이 싫었던 건 아니라고. 저 그런 심장이에요. 무당 선생님 싫어하는 거 없어요. 전 신성하다 느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무당 선생님들이 진짜 신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제가 본잡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요, 제가 저를 돌아보면 제가 이렇게 자기하고 다니는데 내 입으로 이 새치 입으로 이 사람을 그럴 자신이 무서웠어요. 자신이 근데 무서워요. 어느 날 내가 당신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꿈으로. 네. 꿈으로 이야기도 했고 그냥 내가 진짜 입으로도 이야기했어. 할아버지, 나는 할아버지가 싫어서 여기 이 길을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가 너무 어렵게 살았고 너무 가난하게 살고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다 보니 나는 그런 사람을 살 자신이 없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길로 안 가게 해 주십시오. 맞아요. 어? 내가 그러고 있어요, 요즘에. 근데 그런 사람이 진짜 무당되면 어지무당되는 거야. 어? 할머니, 할아버지, 내가 빌고 있어요. 제발 그렇게 해주지 말라고. 그냥 저님한테 찾아오고 그냥 빌고 갈 수만 있으면 저 빌고 가고 싶다고 하루도 몇 번씩 생각하는데요. 선생님 아니란 거 나도 알아요. 왜냐면 뭔가 자꾸 저한테 실려요, 할머니가. 저도 알아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생각했다가 그 다음날은요, 무서워요. 제가 이러는 게. 과연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나이가 이만큼 있는데 다른 사람 그렇게 저기 하실까? 이런 생각이 너무 크게 들어서 무서워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받들어야 되겠다. 할머니, 할아버지 나한테 이렇게 오기차게 오시는데 난 받들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옥이에요, 지금 이 삶이 제한테는. 전체 진짜 지옥이에요. 선생님, 저 너무 그냥 죽을 수도 없어요. 안 죽여. 당신 안 죽여. 그래서 했잖아.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짐승을 보낼 거냐고. 나처럼 그 짐 말 못하는 짐승한테 얼마나 죄인을 죄인으로 살겠냐고. 어? 차라리 나를 죽이든지 그러지. 왜 짐승으로 자꾸 치냐고. 제자 안 죽여. 어? 근데 난 당신이 부러운 것도 있어. 뭐가 부럽냐. 여기서 결정 딱 내려서 있잖아. 내가 꼭 나를 선택하란 말은 아니에요. 어진 시어머니 만나서 또 산천 돌아다니다 보면은 지금까지 한 쌓인 내 가슴도 풀릴 때도 있어. 그리고 또 할아버지들이 내가 그만큼 빌면은 제갓집 할아버지들이 도와주고 또 제갓집한테 이렇게 자꾸 소통하게 이렇게 전하고 그러면은 또 할아버지들이 문득문득 가르쳐주고 그러더라고. 응? 그러니까 당신이 보는 거 아니야. 내가 옛날에 그 마음 먹었던 게 지금 당신하고 똑같이 지금 공감이 되는 거야. 어? 그래서 내가 당신은 피할 수가 없어. 피할 수 없고 당신은 이미 다 판정받은 사람이고 봐. 그래서 네. 직위를 다 받고 있는 네, 사람이고 맞아요. 저한테 직위가 엄청 와요. 너무 많이 와요. 제가 안 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막 속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어? 더 이상은 안 된다고. 근다고 결혼한 남동생? 여동생. 여동생? 그럼 결혼한 여동생한테 물려줄 거야? 그건 아니잖아. 아니요. 아니지? 저는 식구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마음 없어요. 당신 착한 사람이라서 그 말 없을 거야. 그냥 다들 그렇게 사니까 제가 그냥 다치고 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게 너무 제가 진심. 저는요 거짓 무당은 절대 안 될 거예요. 절대 사기 무당은 안 될 거예요. 절대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저 그럴 바에는 그냥 이렇게 어렵게 살 거예요. 저는요 사기 무당. 저는요 그러니까 사기 무당. 그래 사기 무당. 그런 사기무당이 될 그릇도 못 돼.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잖아. 사기무당이 될 그릇도 못 되고, 나 역시 사기무당 조차를 원하지 않아. 어? 누가 사기꾼이네, 그러면, 어? 난 그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 그래서, 산에 가서 그 소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행동을, 소리를 만약에 들으면, 난 그것을 진짜 칼로 내 목을 따서 죽어버리고 싶은 만큼의 자존심이 상해. 맞아요. 그래서 끝끝내 나는 불륜을 해놔. 그리고 난 사과받아. 응?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응? 나도 웬만한 사람은 신이 아닌 사람은 피해라. 도망가라. 너는 신가물이 아니다. 그냥 신가물보다 좀 저기에서 노는 거지 너는 신 노는 거 아니다. 이렇게 벌써 피해라. 갈 수 있으면 나 심지어 뭐 어떤 사람한테 그랬는데 너 십자가로 피해라. 무당이 십자가로 피라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나도 하나 끼었네. 응?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다닐 바에야 십자가로 피라는 당신은 십자가 피도 할 수 없어. 아니 십자가 피워 다녔었어요.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알아요. 알아요. 할 수 없다고. 그럼 나는 십자가로 안 다녔겠니? 어? 나도 이걸 피하려고 저녁마다 오늘 전에 둘이 저기 자기가 이야기가 돼버렸네. 어? 그거 이것도 점이니까
나도 십자가 아침에 있자 고드름 그 겨울에 머리 감고 나면 고드름 얼리잖아. 네. 그러면 드라이기도 안 말린 상태, 고드름 얼린 상태에서 교회 가가지고 어 아무리 하나님 찾고 뭘 찾고 뭘 찾아도 안 되더라. 또 그래서 또 전래도망 갔더라. 전래도망 가도 안 되더라. 어 마지막에 그냥 내가 잘 들어.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냐. 어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냐. 당신이 이기나 내가 한번 이기나. 나는 싸웠어요. 내 가슴에서 사는 인생은 얼마나 지긋지긋했겠냐. 그러나 그때는 몸이 건강했으니까 내가 싸울 힘도 있었어요. 응? 내가 너 하루는 너무 오기가 나더라고. 내가 나는 죽어가는 사람 살 자신이 없었는데 자꾸 나한테 꿈에 무당만 달아내니까 미쳐버리는 거고 방울만 맨날 지어주고 뭐 심지어 이거 어 저기 뭐냐 대신 저기 뭐냐 저 응? 점상 대신 할머니 점상 그것도 맨날 주고 뭐 안 주는 게 없어. 뭐 북도 주고 다 줘. 장부도 주고 다 줘. 다 그냥 막 장군님부터 다 막 매일 볼 보이고 막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하면 안 되겠길래 내가 다짐을 했어. 내가 얘기나 하면 할아버지 얘기나 하면 싸우자고. 내가 그러고 나서 밥을 안 먹었어. 이 먹보가 어 먹보가 그다음 많이 먹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 먹보가 4개월을 안 먹었다는 게 말이 되겠어? 4개월 반은. 나도 절실했어. 여기 오고 싶지 않았어. 네. 4개월 반 밥 안 먹고 잠을 안 자고 한 2시간 잤나 봐. 그리고 운동을 우리 애들이 그러는데 밤만 되면 뭐 4시고 새벽 4시고 12시고 미친 거지. 막 산에 갔대. 막 8시간 운동하는데 내가 지금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나 좀 말려주지 너는 뭐 했냐 했더니 말릴 수가 없었대. 너무나도 확고했기 때문에 말릴 수가 없었대. 정확하게 4개월 반 딱 굶고 그렇게 운동하니까 확 이렇게 하늘이 진짜 까매지더라. 그러면서 쓰러지면서 진짜 그야말로 다이어트 했을 땐 살이 줄 빠지는데 쓰러지고 나니 살이 하루에 이렇게 쭉쭉쭉쭉 빠져.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일반인이 이런 말을 하지 죽고 싶다 그 말 하지 힘들 때 죽음 앞에 서봐라.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어? 내가 후회되는 게 뭔 줄 알아? 차라리 안 아팠을 때 그런 응? 대먹지 않는 행동하지 않고 무릎 꿇고 수능했더라면 이 빨빨이가 지갑집도 힘들다고 울면 내가 주특이거든. 차 쑤영 타고 가가지고 잠이 없는 스타일이라 가서 일에도 좀 해주고 네. 그래야 되는데 전 몇 사람 보면 응? 팍 뻗어버리고 기도가니까 산에서 기도가서 뻗고 차에서 뻗고 또 기도하다가도 차에서 뻗고 응? 그러나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한테 피하라 그래. 당신은 못 피해. 절대 피할 수 없어. 내가 미안해. 여기에 큰 거지. 돈만 있다 생각하지 마라. 여기에 뭐가 있을 것 같아? 다른 것도 더 있겠지. 내가 그 뭐가 있을 것 같아? 한번 봐봐. 잘 모르겠어요. 그냥 테스트라 생각하지 말고 기운을 모아서 네. 아, 또 이 무당한테 테스트 당한다 생각하지 말고 내 길을 그다음 나 당신한테 테스트 하려고 당신 누군지도 몰라 그치? 네. 어디 내 물건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아 보다가 또 한번 보라는 거지? 너가 일부러 숨겨놓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한번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느껴봐. 그냥 동그란 거 동그란 거. 동그란 거. 아니, 당신이 표현을 못했을 뿐이야. 아니야, 동그란 거. 동그란 거. 아니, 동그란 거. 맞지? 네, 동그란 거 느껴졌어요. 당신이 그냥 내가 무당이 염주라고 생각하고 동그란 거, 그렇게 동그란 걸 느꼈는데 말 안 했을 뿐이야. 당신은 피할 수 없는 무당. 저는요 이런 생각이 그냥 제 생각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지금도 그걸로 많이 싸워요. 이게 지금 내 생각인가? 무슨 생각인가? 이런 생각. 당신 이미 폰에 방울 붙이들었어요. 피할 수 없어요. 근데요 제가 선생님한테 작년에 몇 번 보러 왔는데 다른 분한테 이북 선생님한테 왔는데요. 정말 용맹하신 분이 저한테 안 받아도 된다.
다른 데는 또 아 다른 선생님들한테 네 이제 이북 그러니까 이북 선생님 오늘 이북 선생님이시죠 그죠 저 이북 응 이북이니까. 그러니까 어. 근데 제가요 이북 선생님한테 세 군데 오늘 선생님 세 군데일 거예요 근데 이북 선생님한테 보면은 그분은 나한테 안 가도 되고 조상 그것만 해주면 된다 해갖고 아이고 헷갈리겠다 근데 제가 또 부천에 유명한 그 남자 갔는데요. 그런 말 하지 마요. 아, 네, 죄송해요. 그런 것은 예의가 아닌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안 봐도 된다고 그분 아예 저를 모르시더라고요. 카페를 다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당신 카페 했다 망한 사람이 무슨 카페를 해? 맞아요. 물장사를 하고 디저트를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것도 망한 사람이라고. 아까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돈 이빨 모았다가 장사 한 방에 다 꼬라먹고 다 처박아 버렸다고. 응? 근데 그 유명하신 분들 갔다 왔는데 그날 저녁에요. 다리가요. 완전 꼬였어요. 지금 온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혼자 있으면 내가 거짓말을 했다. 제 동생하고 우리 조카도 와 있었어요. 근데 다리가 이쪽이 완전 누가 뒤틀린 것처럼 뒤트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건 뭐지?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생각. 근데 선생님한테 제가 와봤어요. 근데 선생님은 나한테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나한테 그러시잖아요. 너는 무당이다. 나 근데 선생님한테 안 듣길 바라고 왔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 내가 여기 감춰놓으라고 감추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를 반지를 끼려다가 아침에 손이 부어서 안 들어가가지고 여기다 내가 넣어놨어. 그래서 혹시라도 사람들 일반적으로 금고했다 누가 이거 어? 반지는 적다는데 누가 금고했다가 돈 넣는지 반지 넣는다 해서 근데 그 생각에 나도 모르게 물어본 거야. 근데 동그란 거 들어있다며. 아까 봤잖아 동그란 거. 동그란 거 들어있잖아. 나 근데 원래 여기다 안 냈었거든. 끼려다가 오늘 내가 손이 부어서 지금 안 들어가고 있잖아. 손이 몸이 부어서 안 들어가고 있는 당신이 똥을 하고 있다고 지금 말을 해버리잖아. 응? 이걸 표현만 못했을 뿐이지. 아직 저기다 보니까. 응? 나도 깜짝 놀랐어. 그냥 동그란 게 느껴졌어요. 그게 내가 이렇게 거짓말이길 바라는 게 아닌가. 얘 울어. 5천 신문 갖고 울지 마라. 아까 내가 내 살아온 인생 이야기 했잖아. 그런 사람한테 내가 여기서 당신은 지금 이게 두려운 거지 그렇지? 당신이 시땡하잖아 예를 들어서 시켜놓고 당신 누구한테 앉아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절대로 앉아 나는 신명만 보는 거 아니거든 신명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성격 그 사람 마음 응? 그 사람의 그 부지런함 다 같이 보거든. 응? 이 사람이 무당에 신기는 있는데 무당의 기질이라고 해야 되지. 매달린 기질, 응? 무당으로서 해야 될 그 기도 뭐 그런 거 못하는 사람들은 아, 쟤 너무 쟤 안 부지런해. 그럼 나는 다 시키지. 너 신감이라도 신받아 무조건 그러지는 않아. 착각하지 마. 끝.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따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물어보시고 당신은 피할 수 없는 무당이에요. 응? 몸으로 지금 다 느끼고 있으면서 왜 그 막 지금 난리 났네. 네 맞아. 난리 났네. 누가 전라도예요? 제가 전라도예요. 맞죠? 부모님 다 전라도예요. 그쪽에서 저기 줄기 엄청 세게 들어와요. 네, 맞아요. 선생님. 듣네요. 그 주력 따라 지금 장난 아닌 게 들어온다고요. 그냥 일반인으로 살면 안 돼요? 그건 당신 마음이지만 나 같은 고통을 받지 말으라는 뜻을 말을 하는 거야. 이왕 빨리 와서 나처럼 산소 마시고 나처럼 기어다니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제자라면 건강한 몸에 와서 이것도 죄야 어? 남을 일 시켜놓고 그러면은 들여다 가서 내가 그걸 못한 게 어? 진짜로 내 마음이 막 너무 아프다고 했지 옛날 나는 빨빨이였는데 빨빨이했다 부지런한 애인데 그런 걸 못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랬지 그렇게 되지 말고 건강했을 때 그나마 오라 이 말을 하는 거야 건강했을 때 나처럼 쳐가왔을 때 하랍전도 제한이 죄야 이거 어? 그럼 나는 얼마나 잘했을까 이 생각이 들어. 부지런한 내 성격에 응? 지금도 나 기도를 하면
걸어본 적이 없어. 겨울로 본 적이 없어. 내가 다 알룰해서 그렇지. 날 매일매일 죽어가는 몸으로 그 우박이 떨어지나 비가 오나 그 천둥이 치나 나는 기도를 안 가본 적이 없어.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나는 기도를 갔어. 우리 이 아이 데리고. 아까 말했던 우리 아이 데리고. 그 우리는 그냥 우비 1,000원짜리 우비 입으면 되겠지만 그 아이는 까만 봉지 있잖아. 큰 봉지. 그거 이렇게 머리 뚫어주고 발 뚫어주고. 나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갈 때 다른 사람은 다 그런다 하더라. 밖에서 이렇게 개 좀 죽인다 하더라. 나는 내가 갔던 도당, 100일 동안 기도했던 도당 데리고 마지막 가지고 다시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따뜻한 방에서 가라고 그렇게 난 보냈어. 근데 이 아이는 죽을 때까지 내 가슴에서 못 잊을 아이야. 무당, 이미 내가 이거 반지 아침에 부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내두개 모여서 넣어놨는데 당신 맞췄잖아. 동그란 거 들었다고. 나는 그래도 또 한 가지 수상한 게 뭐냐. 아, 공부니까 돈 들었겠지. 이럴 줄 알았어. 응? 뭔 말인지 알아들어? 공부니까 돈 들었을 줄 알았어. 어? 문득 그런 생각이 난 거야. 내가 안 맞겠네. 그래서 바꿔야 되겠다. 안 맞겠네. 딱, 이 생각이 확 난 거야. 나도 모르게. 응? 다 오셨어요. 알겠어요, 선생님. 잘 알아들었어요. 자, 안